따라랑가 따라라라. 이번 역은 구독 디지털 단지, 구독 디지털 단지 역입니다. 내리실 문은 오른 좋아요입니다. 나를 좋아하는 남자가 좋습니까? 내가 좋아하는 남자가 좋습니까? 그냥 먼저 마음이 잘 안 생기는 것 같아요. 아, 그러니까 본인이 그냥 일반적으로 남자에게 먼저 마음이 생기진 않는다. 그러니까 나는 항상 남자들이 나에게 먼저 대신해 왔기 때문에 난 내가 먼저 남자 고백한다고 뭔 소리야? 그냥 가만히 있으면 관심이 없다고 하나? 저도 나를 좋아해주는 이유를 한번 여쭤봐도? 아껴주니까? 반대로 말하면 본인이 좋아하는 남자를 아껴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긴 한데 저도 뭔가 먼저 다가와줘야지 마음이 열려요. 내가 어떤 남자를 봤을 때 그 남자에게 먼저 호감 갔던 적은 없었다? 거의 없어요. 괜찮은 남자에게 좀 보내는 좀 뭐 시그널이 있나요? 약간? 티 안 나게 좀 챙겨주는, 같이 술을 먹게 됐으면 잔이 비었으면 계속 채워주거나. 그건 본인이 빨리 먹고 싶어서 혼자 먹기 자장하기 민망하니까 야 빨리 받아봐 야 빨리 짜내 이런 거 아니죠 지금? 그런 건 아니고. 그런 건 아니고. 네, 계속 그냥 그 사람의 자리를 계속 신경 쓰는. 아. 내가 좋아하는 남자. 내가 좋아하는 남자를 날 좋아하게 만들면 돼요. 그럼 두 개 다 되는 거 아닌가요? 오. 나를 좋아해주는 남자가 이제 엄청난 큰 메리트가 있다면 그쪽으로 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굉장히 경제력이 좋거나 비주얼이 굉장히 뛰어나거나. 그렇죠. 이런 주제인데. 저를 좋아하는 사람. 옆에 분은요? 저는 제가 좋아하는 사람. 저를 좋아하면 이제 그만큼 열심히 노력을 해주잖아요. 제가 우선순위고. 근데 제가 먼저 좋아하면 좀 약간 차일까 봐. 제 주변에도 차이는 걸 되게 무서워하는 애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자친구가 갑자기 오빠 할 말 있어 만나자길래 차이는 거 싫어하니까. 그러니까 여자애가 먼저 오빠 우리 이제 그만 하는데 그 말과 동시에 야 우리 헤어져 그만 나 너한테 차인 거 아니야 내가 너 찼다 이러고 바로 간 그런. 너무 찌질하지 않아? 그래서, 근데 계속 걔가 우리한테 야 나 안 차였어 내가 찼어. 짝사랑하는 걸 좋아하는 것 같아. 그냥 혼자 좋아하고 혼자 접고.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사람이 좋아요. 뭐 혹시 팬클럽 회장이세요 혹시 약간? 팬클럽 하시는 분들이 본인이 좋아했다가 접었다가 비슷한 거 같아요. 내가 좋아하는 남자. 옆에 분은요? 당연한 거죠. 내 만족이니까 내가 좋아해야 되지 않을까요? 내가 좋아하는 감정이 없으면은 못 만날 것 같은. 그렇다면 내가 좋아하는 감정에서 이거는 제일 중요하다. 딱 하나만. Feel. 저는 오늘 약간 본인의 그런 필링에서 한 100점 만점에 몇 점 줄 수 있을까요? 하나, 둘, 셋. 20점. 20점 감사합니다. 저는 제가 평생 먹여 살릴 수 있어요. 또 저는 제가 좋아하는 남자를 만나야 됩니다. 아. 전 운명의 끌림이 있어요. 저는 자 운명의 끌림 100점 만점에 몇 점인가요? 하나, 둘, 셋. 전혀 느껴지지 않습니다. 지금 오시기 전에 집에서 오셨죠? 네. 그래서 모자도 집이라고 여러분들 보시면 모자가 지금 여러분들 집이에요, 집. 내가 좋아하는. 내가 안 좋으면 안 끌리는 것 같아요. 아예 진짜 내 마음에도 안 들고 내 스타일이 아닌데 막 들이대면 오히려 부담스러운. 저도 내가 좋아하는. 걔가 아무리 좋아해. 걔가 아무리 좋아해도 내가 안 좋으면 끝이니까. 전 좋아하면 표현을 반대로 안 해요. 이게 잠깐만요. 반대로 표현하자고 해요. 아 숨기려고? 근데 약간 숨기면서 티가 나겠죠. 약간 그치, 그러긴 솔직히 하겠죠. 좋아하는 게 가려지는 게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죠. 지금 모자 쓰고 이것도 다 티나거든요. 머리 감추려고 해도 지금 봐봐 이 컬러 봐봐 이 다 티나거든 지금 맞잖아 지금. 저를 좋아해주는 남자. 옛날에는 예. 좋아하는 남자가 좋았는데 예. 마음고생도 많이 해보고 예. 그러니까 그냥 잘해주고 착한 남자가 좋은 것 같아요. 아까 옛날이라 하셨는데 혹시 그 옛날이 언젠지 한번 막 21살 때? 나이가 몇 살이세요 지금? 25살. 가만히 있어도 계속해서 뭔가 들이대주는. 아 계속 또 들이대면 또 바뀔 수도 있다라는 그런 얘기? 좀 부담스럽지 않은 선에서 잘 센스 있게 해주면은 그런 것 같아요. 전 제가 좋아하는 남자예요. 일단 제가 좋아야 마음도 더 커지고 나중에 더 오래 만날 수 있으니까. 나를 좋아하는 남자를 만나봤지만 오래 가지는 못했다? 네. 상대가 많이 다가오게 되면 약간 부담도 느끼고 그런 스타일이라서. 오. 그럼 반대로 또 본인은 내가 좋아하는 남자에게 부담이 가지 않게 다가가는 방법 혹시 이런 건 있나요? 아니요 전 직진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직진은 괜찮지만 네. 남자가 나에게 직진은 아 약간 좀 그렇다라는 네, 말씀을. 성격이 좀 이기적이어가지고. 내가 좋아하는? 아 우리 옆에 분은요? 전 나를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나를 좋아해도 내가 마음이 없으면 제 사귈 수 없기 때문에.
때문에? 아, 저는 뭔가 연애를 하는 게 뭔가 제가 사랑받는 느낌이 들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저만 좋아하는 것보다 차라리 저를 완전 좋아해주면 딱 그게 연애의 참 의미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역시 유학파신지라 손동작이 굉장히 화려합니다. 아무튼 상반된 뭔가 패션 스타일. 약간 여기는 뭐 예시장 갔다 와도 뭐. 아, 네. 그렇죠. 여기는 이제 강아지 약간 산책시키는 느낌으로 굉장히 약간 강남 사람. 강남 분들이랑 나이키 모자 많이 쓰거든. 집 앞이니까. 집이 강남 근처? 예. 네, 35이요. 진짜? 아, 진짜 너무 동안인 게 저는 많아봤자 34 정도밖에 안 봤거든요. 아, 뭐야? 똑같은. 네. 아, 죄송해요. 실발 현수 유튜브에서. 실발 현수 치면 나옵니다. 그래요? 저 혹시 아세요? 저? 되게 톤은 되게 구독자 톤이 방금 톤은 거의 구독자 톤이고 오는 길에도 지하철에서 영상 봤다는 그 정도의 톤이었는데 출발해서 몰라요 라고 바로 미국 보스턴. 보스턴 제가 한 2년 살았었거든요. 아, 진짜요? 혹시 보스턴 어디 쪽 말씀? 보스턴 그 예. 매드포드 쪽이요. 아, 거기 사거리에 맥도날드 있고 예, 오른쪽에 벤츠 매장 있고 거기 말씀하신 거 맞죠? 예, 거기 사거리 넘어가는 저기 편의점 있고 2층에 노래방 있고 혹시 거기 말씀하신 거 같은데요? 그 사거리 거기 KFC 건물 있고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그래픽 디자인이랑 경제. 오, 잡스를 노리시는 약간 난 스티브 잡스가 되겠다. 그렇죠. 그런 느낌으로. 저희들 루미오 슈가링 왁싱을 운영하고 있는 저희 대표님이고, 그다음에 저는 마케팅 대표 강소미라고 합니다. 왁싱은 왁스를 이용해서 이제 털을 뽑는 거를 왁싱이라고, 네. 슈가링은 뭐로 뽑겠어요? 설탕으로? 슈가링은 슈가로 뽑는 거. 네. 슈가링 자체는 천연 성분으로만 되어 있기 때문에 피부에 자극도 덜하고 모공이 열려있는 피부에 닿았을 때도 피부 자극 없이 피부를 케어하고 예쁘게 관리할 수 있어요. 털을 예. 이렇게 뽑는 거랑 예. 이렇게 뽑는 거랑 어떤 게 더 아프겠어요? 털을 이렇게 해서 이렇게 거꾸로 이게 더 아프죠? 그만 좀 하세요. 지금 한 번만 하면 되는데 두 번 지금 그러니까 이해를 분명 제가 이해를 다 했거든요. 지금 제가 이해를 지금 전부 다 했는데 저희가 슈가링계 송혜교 전지현으로 나름 이렇게 공부를 하고 있는데 혹시 자체적으로 하신 거죠? 두 분 다? 네, 맞습니다. 타인의 의견은 전혀 없이 네, 맞습니다. 타인의 의견은 그냥 묵시시키고 당연하죠. 두 분 자체적으로만 야, 난 송혜교, 넌 전지현이야 이렇게 맞아요. 타인은 전혀 맞아요. 그렇죠. 송혜교가 결국 이혼했죠? 예, 좋습니다. 앞에 이게 뭐예요, 이거 지금? 앞머리 기르는 중인데 너무 정신 없어가지고. 아, 앞머리 기르는 중인데? 넘기려고. 이렇게. 아, 머리 좀 뒤로 넘기시려고 이쁘게? 네. 약간 승무원 머리 느낌으로? 네. 일단 학교 다니던 게 아까워서 다니고는 있는데 이게 잘 모르겠어요. 오! 돈을 너무 많이 썼어요, 거기에다가. 아, 하긴 해야 될 것 같고. 근데 하기는 좀 안 맞는 것 같고. 현질 많이 한 게임은 쉽게 못 지우잖아요. 그렇지. 게임. 미녀 두 분을 모셔보고 인터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녀란 멘트는 어떤가요? 얼굴이 보이지도 않는데. 그러니까 미녀라는 거죠, 그렇죠? 아, 네네. 그래서 미녀예요, 그렇죠. 마스크 벗은 거 봤다면 미녀란 말이 차마 안 나왔겠죠, 예. 머리 하러. 아, 머리 하시려고? 네. 머리 하시는데 모자를 쓰고 오시나요? 이분 되게 특이한 분이네요. 머리 하러 오는데 모자 쓰고 온다, 이거. 망할 수도 있으니까. 아, 이거는 그 본인이 평소에 그 맨날 찾는 디자이너를 못 믿는 거거든. 그렇지. 전 좀 나쁜 남자예요. 아,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여성분들이 약간 좀 나쁜 남자 말씀하시는 거 보면 좀 기본적으로 좀 비주얼이 좀 괜찮아야지 사실은. 아, 제가요? 아니, 남자분 아, 상대방이요? 비주얼이 아니요, 저는 비주얼은 그렇게 신경 안 쓰고요. 네. 그냥 좀 나쁜 남자인데 네. 저한테는 잘하고 남들한테는 나쁜 남자? 아.